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는 봄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다시 땅속으로 파고들어갑니다. 반대로 일부 산 개구리류가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으로 착각해 알을 낳았다가 다시 추워지면 알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산 개구리류 첫 산란일이 미세하게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곧 기후위기에 따라 산란일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 실제로 2020년에 발표한 국립공원 기후변화 생태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개구리가 동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깨어나 산란일이 앞당겨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. 우리 모두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개구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.